요즘은 동네 작은 슈퍼에서도 망고나 아보카도와 같은 열대 과일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수입 과일 품목들이 다양해지고 수요까지 많아지면서 과일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대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 애플 망고입니다. 진녹색의 아보카도와 분홍빛 껍질이 선명한 용과도 열대의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열대 과일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과일 매장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맛이 좀 달라요. 좀 어떤 애는 신맛이라든가 완전 신맛이 강하든가 열대 과일은 아니 완전 다르거나 식감이 좀 입에 맞나요? 입에 네, 맛있어요. 지난 여름부터 방송 프로그램에 자주 소개되면서 인지도가 높아진 아보카도는 올 들어 판매량이 5배나 늘었습니다. 열대 과일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 백화점에서는 열대 과일 페스티벌까지 개최됐습니다. 한 중형 마트입니다. 대표적인 열대 과일인 망고와 파인애플이 코너 중앙을 차지했습니다. 그 열대 과일을 많이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기도 하고 또 맛이 어떤가 먹어보기도 하고. 젊은이들뿐 아니라 노인들에게도 인기입니다. 그것도 다 잘 먹고. 요새 과일 그 파인애플도 먹고 또 바나나도 먹고 다 먹어. 수입 개방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열대 과일들이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서 까다로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